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 신고가 또 갱신했습니다. 자, 최고가 2607포인트 찍고 조금 밀렸습니다만 259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은 9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쭉 지속 상승하다가 장 후반에 조금 밀렸으나 그래도 0.9%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초반에 조금 주춤하다가 장 후반에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자, 코스피 기관 외국인 양매수, 쌍끌이 매수 3천억대 양대 메이저들 계속 들어오면서 상승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 기관 외국인이 다 매도했는데 개인이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여전히 매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한 3거래일 이전에 비중보다는 조금 소폭으로 들어와서 자, 그 부분 또 어떨까 싶지만 선물 외국인 선물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자, 외국인은 풋옵션을 최근에 보면 조금 매수세를 꾸준히 좀 가져오고 있죠. 아마 이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대비한 그냥 하방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콜 매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은 하방에 대한 해칭 수단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개별 종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전에 코스닥이 상승을 해도 잘 상승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몇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보시면 보이시죠?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겠죠? 자, 보시죠.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셀트리온 9% 상승. 자, 셀트리온 헬스 6%대 상승. 셀트리온 제약 2%대 상승. 그 밑에 보시면 거의 그래도 좀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죠? 이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코스피 종목들도 그럼 좀 체크해 보자면 증권주 여전히 좋습니다. 그죠? 증권주 제가 관심 있게 보셔라 했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는 지주회사이긴 합니다만 한국투자증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지속 상승이고 조선주가 장중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현대민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종목들은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현대민폐 조선이 좋다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들 전날 좀 쉬어줬었는데 현대건설 반등했고요. 자, GS건설도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목 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주들 뭐 지속 상승 중이고요. 오늘은 특이한 종목은 특이하다기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은 화학주들이 오늘 좀 랠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 상당 폭으로 상승을 해서 6%대 급등을 해서 20일, 60일 이거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향후 주가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요.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최근 추가했던 한화케미칼도 뭐 추세 좋죠. 자, 삼성생명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에 매수 가능했었겠죠. 신규 추가한 종목들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자, 삼성화재도 어느 정도에 어제 어느 정도에 분할 매수했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했었겠고. 자, 기존에 제가 코스닥 종목들은
보시면 추세는 뭐 훼손 안 됐습니다만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입니다. 뭐 추세에 확 깨진 종목들은 없죠, 그죠? 자, 대화제약은 상당폭 올랐다가 지금 상승폭을 반납했으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자, 이렇게 큰 거래 서면서 음봉으로 밀리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메디톡스, 컴투스, 신라젠. 서울반도체가 그동안 좀 쉬어줬었는데 오늘 7%대 또 급등해주면서 키 맞추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CJ오쇼핑은 제가 관심권에서 거의 제외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봤던 종목이니까 자, 22만원 크게 쉽게 잘안깰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좀 추세는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예전에 차익 실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지인들이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여기 음봉에서 재매수하고 뭐 여기서 사서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잘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장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안 좋은 습관들이 배일까 봐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이전에 조금 매매했던 기간을 빼고 2007년부터 제가 정식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벌써 한 12년 돼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정말 산전수전 제가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나중에 차트에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2007년 큰 상승 이후에 2008년 상당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낙폭이 컸거든요. 그때 거의 이 한번 보십시오.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 종목들이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거의 하한가입니다. 보이시죠? 아니 주식시장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거 보여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우려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계속 이어나가자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전 종목 상한가.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진짜 그때 참 기가 찼거든요. 그럼 그때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2008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등락이 있었고 제 인생이 참 꼬이기 시작했던 부분이 그때 저음이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자, 2007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일봉상에 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봉상에 다 나오지 않으면 월봉으로 보여드리죠. 예, 다행히 나오네요. 자, 제가 환율 이야기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1998년부터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극적인 상승세였거든요. 이 부분만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 부분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는 뭐 아주 소액으로 했었는데 제가 상당한 수익을 2007년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마인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 1년 정도 저도 전문가 방송 한 달에 110만원씩 내고 전문가 방송도 들었고 합숙 교육 뭐 2박 3일 가는데 50만원씩 내면서 제가 다니면서 물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수익도 제법 나고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 이제 나 혼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였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근에서 ELW나 이런 부분들 정말 레버리지가 큰 종목들을 잘못 이제 알게 돼서 거기에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 좋게 쫙갈때 여러분들 제 통장에 그때 한 규모가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투자 규모가 그냥 눈 뜨고 나면 막 3천만 원씩 플러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했습니다. 벌어도 콩닥거리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는가. 뭐 사놓으면 7% 8% 날아가는 겁니다. 완전 끝내주고 갔었잖아요. 자, 그러나 이것이 고점을 찍고 죽기 시작하면요. 이제
자, 2008년도 얼마가 빠졌습니까? 그죠? 이때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아, 자기가 정말 주식 잘하는 줄 알거든요. 주식을 잘하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웬만한 종목 사놓으면 다 그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비중을 한번 200만, 300만 하다가, 아이고, 이제 수익 많이 나거든요. 주변에서도 얼마를 벌었네 하면, 와, 예를 들어서 급한 자금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지는 저 같은 경우도 집 담보 잡고 이렇게 끌어 당길 수 있을 만큼 다 당겼었거든요, 그때. 물이 안 되는 한에. 그래서 뭐, 수익 나니까 좋죠. 자, 이제 온갖 생각들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저는 물론 2018년도는 상승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 보면, 2년간의 그 기간으로 2017년, 2018년 2년간의 기간으로 한 3천 정도를 가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요. 그 방송들은 앞방송에 방송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주식이 천년만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는 습관, 쉽게 말하면 손절 라인을 훼손할 때 손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좋은 종목들,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는 버릇들, 이런 거안 들여놓으시고 그냥 적당한 종목들 자꾸 고점에서 자꾸 매수하고 잠깐 수익 났다고 좋아하는 그런 버릇들이 몸에 배이기 시작하면요. 이런 구간에서 다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구간 잘 경험 못 해보셨죠? 요런 구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구간에서 아까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한가, 전 종목 하한가 나오고요. 그 다음날 전 종목 상한가 나오고, 이런, 그런, 아까, 상황이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2080에서 900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3000을 갈수 있다고 예측을 제가 2017년 초반에 했는데 그 전제 조건도 이건 정치적인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정권 교체되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저는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그러니까 탄핵 이후로 바로 이 고점대를 돌파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박스권 자, 1650 저점을 확인하고 1750에서 우리나라 거의 2000 여기 사이에서 몇 년을 움직였습니까? 자, 2011년부터 2010한 6년까지 한 5년, 6년 정도를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여기 밑에 그러니까 1800대를 깨고 내려가기에는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괜찮은 종목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는 깨고 내려가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2000위로 팍 가기에는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걸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저는 여기 전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2000포인트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2200이니까 여기서 자, 18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200을 더하면 여기 상승폭이 제가 목표치 산정하는 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000포인트, 여기가 2200이니까 자, 120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자, 1800, 이 정도로 봤을 때 여기 저점을 많이 탄탄하게 다졌으니까 1800을 저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0 더하면 3000 정도 2년 동안에 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상승 기간이 한 2년 정도니까, 자, 2017년, 18년 정도의 2년 기간을 두고 저는 3000포인트 갈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자, 현재 뭐 추세 좋게 가니까, 그 예상 아직, 주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자, 3000을 가는 건 좋습니다만, 아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추세 좋게 가고 있다 해서, 아무렇게나 매매하시면 나중에 아까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벌어놓은 거다 토해내시고 오히려 집안이 거덜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거덜났거든요. 뭐좀 부끄럽지만 거덜났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10여 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세 상승장인 지금 2018년도에 잘 벌고 그만 딱 두시고 나는 이제 안 해. 이렇게 하시면 그런 일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요동을 치는 장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된 매매 습관 가지시지 않으시면 큰코 다친다. 이말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뜬금없이 추세 좋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닥터K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매매 습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